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김치 이렇게 하면 김치가 좀 맛있으면 뭐 어떤 식당 가니까 김치가 참 맛있더라.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 와, 올해 김치 맛이 이렇게 좋냐. 작년에는 좀 별로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김치하면 맛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치 맛은 도대체 뭐가 낼까요? 좋은 양념? 맞습니다. 좋은 양념 써야죠. 그 다음에 가을 배추? 그렇죠. 봄 배추보다, 여름 배추보다 가을 배추가 좋죠. 근데 좋은 양념과 가을 배추만 가지고 김치 맛이 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김치 맛을 자주 유지하는 건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김치가 익는다 그러잖아요. 익는다. 그 여러분들 생김치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바로 그 생김치 먹으면 안 익어 있죠. 그러니까 생김치예요. 근데 김장을 통해서 이 김치가 잘 익으면 그 특유의 좀 시큼한 맛, 새콤한 맛, 그다음에 이제 이 아삭한 맛, 그리고 시원한 맛 이런 것들이 나게 됩니다. 김장김치는. 자, 그거는 바로 유산균에 의해 가지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김장김치 먹었던 기억이 나죠.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시원하죠. 일단 이거 쩍쩍 찢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됐습니다. 반찬 중에 김치 반찬이 도시락 반찬 중에 그게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김치가 되게 맛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김치 맛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옛날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좀 비슷하게 맛은 나는데 이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산이고. 그리고 보니까 이거 뭐 풀인지 배추인지 뭐 이거 뭐 싱겁습니다. 또 가지고 좀 맛있는 식당을 딱 찾았는데 이 밥값이 무지 비쌉니다. 그 정도 솜씨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식당 같으면 또 이 밥값이 또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내 친구 거 옆집 이웃 어디를 가나 심지어 라면 먹을 때도 뭐 그냥 김장김치가 됐는데 요즘은 옛날 그런 맛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산균들의 작용이에요. 균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배추 옆에도 있고 그리고 파한테도 있고 마늘한테도 있고 뭐 생강 있고 뭐 모든 양념에 다 지 나름대로 균들이 다 붙어 있는데 우리가 김장할 때 다 생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균들이 있는데 아니 왜 옛날하고 지금하고 김장 김치 맛이 달라졌을까? 저 오늘 그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 옛날에 우리 배추 할 때 그 옆에 누른 거 있죠? 그 뭡니까? 똥입니다. 똥. 거름 주가지고 배추를 키웠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비료를 주죠. 비료를 주고 뭐 그다음에 뭐 약 안 친다면서 나는 약 안 쳤다. 세 번밖에 안 쳤다 이러면서 약 칩니다. 농약을 칩니다. 그러면 그 배추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이제 배추 깔아먹는 그 이런 벌레들도 뭐 돌아가시는 판에 미생물들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치죠. 그 다음에 비료주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건강한 미생물들, 그런 건강한 유산균들 이런 게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양념들, 뭐 생강, 뭐 다 이런 고춧가루하고 이런 양념들도 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 약 안 치면 농사도 안 된다 그럽니다. 물론 뭐 저기 뭐 강원도 저기 그 유기농을 해가지고 약 안 치고 유기농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양념에도 약을 친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옛날만큼 그런 이제 좋은 그런 재료가 요즘은 첫째 부족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비료나 환경들 공해 세상이다 보니까 그 환경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옛날만큼 균들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좀 있어도 좀 빌빌거리고 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장을 해놓으니까 이게 막 좀 화끈하게 익는 이런 맛이 없죠. 그렇게 옛날 그런 맛, 시원한 그런 맛들이 안 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이랬던 저랬던 땅 속에 파묻으면 그 장독하고 그다음에 땅하고 그 안에 있는 김장 김치들하고 뭐 그 장독이 또 숨을 쉬죠. 그 속으로 사람은 뭐 다른 짐승이나 이런 걸 못 들어가도 미생물들은 그 장독 그 틈 사이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미생물이 공급이 되고 또 흙에서 또 미생물들이 그 장독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냈는데 요즘은 막 온 천지를 콘크리트에다가 아파트에다가 막 심지어 김치 냉장고 안에는 미생물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도 없죠. 예, 그래서 이는 이제 옛날하고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김치 맛을 우리는 맛보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김치 하면 한국의 멋입니다. 한국 하면 뭐 음식 중에서 김치 빼고 나면 뭐 그다음에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맛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옛날처럼 그런 종균이 배추에 그다음에 각종 양념에 없다 보니까 그걸 넣어주자는 겁니다. 자, 요 안에 있는 게 요 모양이죠. 요걸 넣어주자는 겁니다. 여기는 유인균, 황산한 유인균이라는 것은 유익한 인체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좋은 그런 이제 유산균, 뭐 그런 좋은 균들을 여기에 딱 담아놨습니다.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배추 김장할 때 맨 마지막 양념에다가 이렇게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딱 뿌려주면 그래 이제 버무리면 됩니다. 버무려가지고 김장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 김치를 딱 만들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뭐 각종 양념에 있던 이제 그 균들이 요즘은 빌빌거리고 실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좋은 건강균을 넣어주자. 넣어주면 이제 그게 배추를 발효시키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양념들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 발효가 잘 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김치 맛은 발효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좌지우지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없으니까 발효는 균이 하는 거니까 좋은 균이 없으니까 좋은 균을 넣어주자. 넣어주면 김치가 맛있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의 문화 중에서 김치 하면 여인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인과 김치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여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연인, 그 다음에 누이, 뭐 이렇게 물론 뭐 과부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그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한국의 여인들이 옹기종기 아니 시집간 딸래도 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김치 담는 거 이게 한국의 멋이면서 한국의 문화입니다. 자 그럼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김치 담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 장갑을 끼고 합니까? 고무장갑 안 끼고 합니다. 전부 맨손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손에 또 많은 미생물들이 있죠. 뭐 이 김치 이거 시댈 때 뭐 그것도 또 미생물이 좀 들어갑니다. 시집간 딸래 것도 들어가고 이웃집 아줌마 것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미생물들이 어울려가지고 아주 기가 차게 맛있는 그런 김치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김치는 손맛이라 그럽니다. 손맛. 예, 그래서 이제 이 손맛이 아니고 손에 있는 각종 미생물들의 그런 맛이죠. 네,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잘 익어간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김치를 담을 때 뭐 이제 신랑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인간한테 이렇게 해준다고 이 인간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다. 내가 시집 와가지고 이때까지 고생하던 게 주마당처럼 다 떠오르고 하면 이 손에서 좋은 그런 기운이 가겠습니까? 제대로 안 가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황산한 유인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더라도 이 손에서 나쁜 그런 기운들,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탓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팍 들어가면 이 한 해 그 겨울 양식이죠.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 균들도 압니다. 여러분들 개 있죠. 개. 개는 그 주인을 그대로 닮습니다. 주인 개가 좀 점잖하면 실제로 그 주인이 점잖해요. 개가 막 떠들고 시끄럽고 하고 실제로 그 개 주인이 조금 까탈스럽고 떠들고 시끄럽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 미생물도
이거를 만들고 퍼버리는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사람 그 마음을 그대로 담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이제 발효 교실을 되게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발효 식초라든지 뭐 발효 장아찌라든지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만들고 나면 뭐 그걸 봐준다 그럽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다 그래도 이제 그 안에 미생물들이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뭐 토실토실 잘 살아 있어야지 그게 좋은 발효 음식이지. 뭐 미생물들이 좀 빌빌거리고 뭐 작견들이 와가지고 뭐 진을 치고 있고 하면 그건 좋은 발효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떠오라 그럽니다. 그 국물을 뭐 식초 만드는 거, 발효 식초 만드는 거 요만큼 떠오면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 이름을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현미경을 봅니다.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은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이제 조금 일반 현미경보다는 좀 좋은 현미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로 이렇게 보면 미생물들이 조금 아주 복스럽고 참 이렇게 탱실탱실한 미생물도 있고 또 뭐 좀 삐릿한 미생물도 있고 그런 막 까부른 미생물도 있고 그리고 뭐 하여간 막 별의별 이렇게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고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뭐 이런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 특색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보면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적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다. 어떤 사람은 까분다. 어떤 사람은 모은다. 이제 이 미생물을 딱 쳐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낸 사람들 얼굴을 제가 이제 아니까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들도 확인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완전히 삐릿한 놈은, 미생물이 삐릿하면 주인도 삐릿해요. 미생물이 아주 복스럽고 가면 그걸 담은 사람도 실제로 성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미생물이 기운이 없으면 그걸 담은 사람도 실제로 기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황세란 유인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발효 음식을 만드는데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미생물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장김치 그 맛을 자주 유지하는 건 유산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해 세상이고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건강한 옛날처럼 건강한 유산균이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샀으라도 이 유산균을 그 양념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김치 맛이 좋아진다.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지 김치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쓰더라도 왜 김치 맛이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빤합니다. 물론 뭐 그 사람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균도 쓰고 그리고 좋은 마음도 가지면 당연히 더 좋겠죠.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김치 하나 만들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예술 작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김치 안에 뭐 이것저것 많이 넣잖아요. 뭐 도라지도 넣고 오징어도 넣고 굴도 넣고 젓갈도 넣고 고추치도 넣고 계피도 넣고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뭐 별의별 거 막 다 넣습니다. 근데 이걸 넣는데 그 한국 여인의 그 마음, 한국 여인의 그런 정이 그 안에 확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는 맨날 저 손발이 차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몸 뜨끈하게 하는 생강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열나는 계피, 육개 있죠, 육개. 예, 그거를 가루를 좀 내가지고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김치를 따뜻한 음식으로 만든다. 모든 김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막내, 주꺼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은 기관지가 항상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도라지를 좀 갈한 걸 넣는다든지 뭐 기관지 좋은 거 있죠, 뭐 이것저것.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신랑은 뭐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삼 조금 썰어가지고 또 넣기도 하고 이렇게. 그 김치 안에 뭘 짜들어 막 넣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눈에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만은 뭘 이게 뭐 별의별 걸 다 넣으니까 보입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여인의 그런 정이다. 한국 여인 한국의 그런 멋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건강한 그런 김치를 먹기 위해서 유산균 좋은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유인균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격을 물어봅니다. 가격을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가 이 100g인데 조그만한 거 6만 원입니다. 엄청 비쌉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50kg 정도를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50kg. 그러니까 보통 배추 한 포기 무게가 3kg 정도 돼요. 그럼 양념 좀 넣으면
4kg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가 100g이거든요. 그러면 50kg면 13포기 정도, 김치 한 13포기 정도를 요거 한 통만 하면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 이 김치 13포기 하는데 6만 원짜리 중 쓰는 게 이제 여러분 아깝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국의 연인이라 그러면 뭐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또 뭐 남편, 자식밖에 모릅니다. 그 뭐 내 주변 사람들밖에 모르는 게 우리 한국의 연인이에요. 근데 그 위해서 뭐 밤도 넣고 대추도 넣고 계피도 넣고 뭐 고추씨도 넣고 굴도 넣고 별별게 다 넣는데 뭐 유인균 왜 못 넣습니까? 이거 넣으면 발효가 잘 돼가지고 그 아삭아삭함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원함이 오래 유지가 되고, 그 뭐 한 번씩 3월, 4월 달 되면 뭐 이 맛이 문드러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김치 냉장고 안에 딱 넣어놓고 공기만 정확하게 차단시켜 놓으면 맛 문드러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리 맛있는 김치라도 여기서 여기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하게 되면 미생물들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김치 맛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인균으로 완전히 딱 이렇게 발효가 된 상태에서는 뭐 물론 이제 뜨뜻한 데 놔두면 당연히 이제 다시 또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김치가 더 시끄러진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유인균으로 만드는 그 이제 유인균을 넣어서 만드는 그 김치는 딱 그 김치 냉장고 그 환경 안에, 그리고 이제 먹는 것만 조금 드러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꾹꾹 눌러가지고 공기만 딱 제대로 차단시키면 내년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시 꺼내도 똑같은 아삭아삭함과 그 시원함과 그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저희들은 계속 몇 년간 실험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자, 올해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은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김장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김치 할 때 금방금방 담아 먹는 거 있죠. 물김치, 뭐 동치미, 뭐 이런 거. 그리고 김장 할 때 꼭 여러분들이 배추김치만 하는 법이 없죠. 무김치 해도 되고 그때 담아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때도 이 유인균을 물김치나 동치미에 넣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무김치 정말 이게 딱 씹으면 그냥 막 춤 꿀꿀 넘어갈 정도로 시원하고 맛이 좋은 그런 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무김치 이제 문드러진 거 먹으면 이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하여간만 드셔보십시오. 무지 좋습니다. 자, 오늘 김장김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인균 어디서 사느냐, 뭐 제한테 전화 걸면 되죠. 제가 이거 전체 판매 책임자입니다. 뭐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김치나 동치미 같은 경우